개막식은 봐야지 같이. 야 예언 간다. 7등 간다. 행운의 7. 우리나라 딱 7등. 성화봉송 첫 주자가 시미켄이라고? 맞아? 네. 하게 되고요. 근데 나도 했었는데 나도. 아 어디서 했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.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어디서 했지? 우리나라 몇 번째로 나오나? 이거 혹시 뭐 순서 있나요? 103번째라고? 그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. 밥 좀 먹어도 되나요? 계속해서 여러분들? 이스라엘 선수단이 야 여기 없는 나라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금. 어린이 첫 세계국이 스와질란드로 영웅입니다. 넘버자 감정이 캄보스로 캄보디아가 오! 야 탱크야 나 진짜 제발 저거 저지 야 바로 주문해라 야 그레나다 저지 저 윗돌이 막 바로 주문해 알았지? 해서 3회 연속 바닐라 콜롬비아 참가의 의의를 두고 있네요. 콜롬비아입니다. 콜롬비아 해설국 갇혀라. 이 중 두 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을 했다. 브룬디가 입장을 합니다. 세계 종목 6명의 선수 비롯한 위원 여러분 MBC로 가자 MBC로 가자 얘들아 미안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야 KBS도 KBS 일본에 어서 오십시오. 야 SBS로 가. 올림픽만이 지닌 중요한 가치입니다. 좀 그만해. 이 순간도 전쟁 상태에서 뭐라고 SBS MBC도 서로 따이따이 하냐고 하겠냐 야 MBC가 예를 들어서 오 SBS 따이따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? 네. 그런 거 없어 임마. 지금 방송국. 올림픽 축구 분노한다고 그래요? 자체가 딱 쓰고 옹수 쓰면 되잖아. 이 정도면 타 차이 너무 심해 지금. 이거 거의 전수찬데 스맵이야 지금 차이가 너무 심해. 간바테 간바테 뭐라고 간바스라고? 사실 저 잘 모르는데 레츠고 하면은 미국 점수고 예 하면은 일본 점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어 레츠고 봐 이런 미국 점수. 빨간 불명 점수예요. 솔직히 잘 안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머뭇거렸어. 예. 예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아니 잠시 후에 한다는 말 그만하세요. 거의 군대에서 선임이 야 다 왔어 이제 뭐, 행군할 때 그거랑 똑같아요. 근데 이거 봐야지 한일전이니까 강영미를 봐야지. 무리할 필요 없고 나이스. 자 이번에는 네. 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남아 있고요. 일본 금메달 가자 화이팅. 너도 강퇴 가자 화이팅. 어 바로 꺼지고 나이스. 몰라 아직 몰라. 이거 딱 먹으면 제약 골드야. 이거 한번 찌르면 제약 골드야. 어 일본 잠깐만 어깨 아픈 거 같은데. 됐어 1점. 강영미 1점. 어깨 아픈 이유로 제대로 못해. 건강은 챙기시고 어차피 경기는 우리가 가져갈게. 바로 가자. 5초 강영미 5초 제발 5초면 네 번 찔러. 강영미 누나 아 도전 안 해쳤냐 그런 게 어딨어. 야 근데 어차피 아직 단체전 남았어. 그리고 샤브레가 있어. 에페는 탈락인데 샤브레로 가면 돼. 어차피 샤브레가 더 재밌어. 아 샤브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. 네. 극적인 스토리에는 위기가 있었다고요? 위기 좀 없이 가보자 제발. 어? 나이스! 아 점수 안 들어갔네 씨. 야 근데 불안해 지금. 이건 7점 불안해. 태권도는 안 불안하다고? 아 나도 안 불안해. 근데 얘들아 좀 시청자 안 빠지게 불안한 척 좀 했어. 아니지 얘들아 나이스! 오 잠깐만 안돼 봐봐 불안하잖아 씨. 불안하잖아 지금. 서바이벌 방식에 이게 이제 동시에 다 같이잖아. 다당 선수들에게는 두 발씩이 50초밖에 없다 보니까 서바이벌이 뭘 서로 맞추는 거야 그 아싸야 되거든요. 예상이 됩니다. 와 박수 치는 거 보소 뒤에 색깔리게. 아 저기도 박수잔이 있네. 아 커버보다 높은 점수를 아 살았다. 나이스 억울한 척 하지마. 잘하면 찔러 계속 억울해하네 자기가. 왜 이게 안되냐 이러네. 응 안돼 수고. 와 방금 마지막에 얼마나 급했으면 짜아아 밀고 나왔거든요. 야 이거 무지성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거. 와 미치겠다 지금 싸이오쿵 계속 써 지금. 야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. 간지나게 선글라스 썼습니다 레전드 방송 과연. 자 너무 편하게 가면 안됩니다 형님. 아! 네 이럴 줄 알았어. 봐봐 7점만 써도 되네. 7점만 1초 쌓아요. 아! 6점을 쐈습니다. 일단은 방송을 보는 우리로선 재밌지만 죄송합니다. 저 형님이 속이 타서 들어가거든요.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! 네 5점이네요. 5점을 쐈어요. 자 여기서 이제 16점을 쏴야 됩니다. 동시에 두 발을 쏴서. 아 근데 나는 이제 이 누나 아, 네. 뭔가 응원하게 돼.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같이 응원하게 돼. 아, 대충 한 7-8점만 하자 제발. 네 10점이네요. 응원 안 해야겠습니다. 필요 이상으로 잘하니까 가장 그만 응원할게요. 아니 반대로 말해야겠다. 10 6! 오케이! 11-6 쫄았어 이제 쫄았어! 해초리 세게 때려!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세게 때려버려!
그리고 1세트는 저 여자가 잘했는데 2세트부터는 퍼지단드 저 형님이 좀 잘해서 이상수 선수는 조준호 해설 이분 옛날에 유도 컨텐츠 같이 했던 분인데 카자흐스탄 뭐라고 성태라고 어디 어디 오 진짜 성태다 야 이거 진짜 성태인데 저 전무수 자 밀리지 않고 있어요 상수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냐 평장 군생활이랑 똑같네 둘락이네 오케이 나이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평장 2호보까지 왔어 해도 주면 안 되고 펀치 안 되고 트렁크 안 되고 사실 다 안 되고. 점 차이? 예, 온다. 군 체육부 대 일병 김모세 파이팅. 이제. 이거 메달 따면 전역이라고. 와 맞네. 그게. 오 사기 잘하게 생겼다. 야 각도 좋고. 아 원래 주머니 손 놓고 쏴 이거. 어 주머니 손빼락 아니라. 이죠. 주먹으로 면상 치면 안 되냐고? 벌려놨는데. 안 되지 않나? 되나? 또 김동민 선수 또 그 점수 따라와. 안 돼 안 돼. 그건 좀 UFC 다시 또 역전을 시키고. 안 돼 안 돼. 대한민국. 혼성 첫 금메달 그리고 대한민국 올림픽 첫 금메달 양궁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와 보너스 오케이 베니마루 기술하면서 말 안 싸워 올림픽 중계 안 한다 그러면 아 그럼 내가 손해지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손해구나 자 저 CBS 간바스 아닙니다 적당히 하세요 틀을 잡으면서 그 어버치 이제 와 상대도 황당했네 상대 인정 못하네 오케이 악수하고 빨리 이겼어 빨리 가 빨리 그렇지 박상영 컴온 역시 박상영 역시 박상영 자 어떻게 보면 당구로 치면 이제 이어서 또 연속 그 초크치라는 거죠. 역시 박상영 따라도 엄마가 그만하러 등짝 때렸다고? 저런 것도 예측. 그걸 실제로 왜 따라냐? 채팅만 쳐야지. 백핸드 이번에 포핸드. 나이스. 예 신유빈 선수입니다. 2대2 가비. 이번엔 오. 그렇지. 네. 오늘 처음으로 9점을 네. 만드는 그렇죠. 에지일 선수인데요. 잡아야죠. 아! 그러니까 41살 차이야. 41살 차이. 왜? 아 에어컨을 끄라고. 아니 본인이 아까 1세트나 이겼을 때 왜 문제 제기 안 해요? 예? 아니 내가 말하면 말 좀 해봐. 아 제발 신유빈이 이겼으면 좋겠다. 엄청 세게 해가지고. 컴온! 이제 뭐 하려고? 뭐 에어컨 말고 어떻게 하려고? 의자 소리가 삐걱삐걱 된다 하려고? 어? 핸드폰 진동 소리 크다 하려고? 어떻게 하려고? 적당히 해. 신유비를 키워내 일타강사 탁구 과외합니다. 문의 주세요. 사이기 때문에 자 그것만 안 하면 돼. 자 그 피파처럼 C 불러가지고 봐봐 또저저저 C 아래 또 가면서 자 여기서 움직여줘야 돼. 줄대를 많이 만들어야 돼. 그렇죠. 풀백 좋아 풀백 좋아 서령우 좋아 오늘 골! 자책골 우리가 못 나면 이용해서 넣자고 당구처럼 뮤탈처럼 알았지? 자 골, 귤, 걸 다 자릅니다 야 우리 팀 준비해 골 넣을 수 있는 애들 다 대답해 마린, 정태욱, 박진수 키 큰 애들 위주로 준비해 알았지? 오! 오! 야 정신 못 차린다 자책골을 또 한 번 어 자책골 지금 많이 넣고 싶나 봐 지금 루마니아가 오 정말 대장이다 가마! 대장을 나가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간단하게 좀, 예, 좀 세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좀 세팅을 좀 해주시고 아니 돌릴 때 나 있으면 좀 말을 해줘 아니 이거 세팅을 해놔야지 황의조입니다 자 그, 누구라고요? 마린 선수 같은 팀 아닌가요? 내가 칠 드립을 네가 왜 해 아니 저런 식으로 합니다 야 이리 와봐 다시 여기서 뛰다가 자기도 답답해서 어? 그래 나도 올림픽 가고 싶은데 8강은 아 귀하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귀하를 했고 성신은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리면 핸드볼 나오거나 맞고 들어가 루마니아 다 우리 팀이야 사실상 한 4명은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자고 아니 진짜 채팅창처럼 안 되면 마린이라도 줘 지금 솔직히 말하면 뉴질랜드전 이후 해결사 마린밖에 없잖아 냉정하게 박지수 한번 서로 얘기를 좀 하지 때려 다시 한번 왼발 낮게 골! 또 누구야? 누구 발 맞고 들어갔어? 일단은 들어간 마린이 의심해봐야 돼 아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올림픽 1년 동안 했으면 좋겠네
내 차. 뭐라고 내년 아시안 게임이랑 카타르 월드컵이랑 동계 올림픽이라고? 예?